유럽 쪽에서 공연을 막 했어요. 네. 백인 팬분이 막 우시면서 울면서 눈물 막 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아, 너무 고맙잖아요. 네. 열렬히 환호를 해주니까 악수를 해드려야겠다. 예, 예. 이거 보디가드 이렇게 다 이렇게 피해서 악수를 해드렸어요. 예. 딱 근데 손을 딱 테미 테미 얼굴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솔직히 뭐 했죠? 오! 오! 잠깐! 오! 정영훈 지금 나 핸들은 못 쓰입니다. 아 이거 핸들은 못 쓰. 아 저분 너 뭐 했냐고요? 몇 방 맞았어요? 뭘 맞아요? 빌러. 아니야. 예스 월로 갑시다. 예. 뭐 했어요? 했다. 안 했어요? 예, 안 했어요. 안 했어요? 그러니까 저 한 번 더 갱스터 파라다이스 틀어주세요. 뭐라고? 뭐라고? 갱스터 파라다이스 틀어주세요. 네. 검색어에 조연 쌍수 왜 있냐? 쌍꺼풀이 없어 나는. 액체 이런 거 좀 맞던데. 액체. 왜냐면 철골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어도. 아니 정말 안 했어요. 뼈대는 아니어도 액체는 좀 맞고 그러던데.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되게 원해서 한 건 아닌데 네.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변했어요. 우리 그럼 정형군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. 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. 쌍꺼풀 수술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 쌍꺼풀 수술만 말고. 수술하지 않았습니다. 시술도. 시술도 안 했어요. 네. 근데 다음. 네. 상당히 돌직구적인 이런. 어쨌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뭐랄까 자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눈앞에서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 뭔가 좀 더 좋게, 좀 더 향기롭게, 좀 더 예쁘게, 따뜻하게 그 시간이 간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사인을 받는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소중해지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사인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물을 좀 내려주시면 오래 가자! 오래 자, 가자! 후! 아, 오래 가자 그래. 샤이니! 오래 가자 샤이니 월! 와, 아니, 저기 불이 월드 더 있어야 거.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월드 들고 있자. 아,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 항상 너무 많은 것 받는 것 같아서 네.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도 매번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받은 것들을 어떻게 또 돌려드려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행복한 고민에 또 빠질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
Baby, I'm sorry.